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안순태입니다. 오늘 미디어와 건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게 됐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우리가 쓰는 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면 건강이 아닐까, 건강, 건강하세요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고 이 건강에 대한 염려,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죠. 또 미디어는 어떤가요? 모바일 미디어를 한번 예로 들어 생각을 해볼까요? 휴대폰으로 건강정보 많이 받으십니다. 저 같은 경우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청에서 오는 확진자 현황 매일매일 받고 있는데요. 이런 건강정보를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고 이와 관해서 어떻게 소통하는가, 이런 것들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헬스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입니다. 헬스 커뮤니케이션 제가 한 학기 동안 강의하는 내용인데 오늘 한 시간 안에 최대한 간단히 조금 명확하게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의 일상과 관련지어서 제가 크게 네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하시면서 함께 해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헬스 커뮤니케이션 정의부터 저희가 해야 되겠죠. 일단 헬스와 커뮤니케이션 두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헬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건강과 관련된 모든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흡연자에게 금연하세요라는 이런 캠페인 기억하시죠? 코로나19에서 손 씻으세요. 또 PCR 테스트 받는 법, 이런 것들 모두 다 헬스 커뮤니케이션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고민과 기획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런 캠페인뿐만이 아니라 의료 현장 또는 대인과 조직 차원의 다양한 세팅에서 우리가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살펴보는 것,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굉장히 방대한 영역입니다. 그러면 헬스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좀 더 나누어 볼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매일 받는 휴대폰을 통해서 받는 건강 정보들, 그것들이 전달되는 과정, 그리고 받은 후에 여러분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의료 상황, 진료 상황에서 의사와 환자가 나누는 대화, 의사가 환자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또 환자가 의사에게 던지는 질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진료의 결과 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인 간의 상호작용도 굉장히 중요하죠. 의사가 간호사에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이들 간의 상호작용도 중요한 영역이고요. 또 개인의 인식, 태도, 행동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 굉장히 많죠. 자살 예방이라던가 아니면 금연 캠페인이라던가 환경 캠페인, 이런 모든 것들이 헬스 커뮤니케이션 영역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또 변화시키고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연구하고 제가 연구하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헬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제가 주로 연구했던 정신건강 차원의 자살 예방 연구들을 사례로 들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네 가지 질문을 제가 던진다고 했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현상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 사이에 미디어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 콘텐츠가 있는데 이걸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는 모델 중에 하나가 SMCR 모델입니다. SMCR로 이니셜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S는 소스겠죠. 뭔가 만들어지고 내보내는 주체가 있고, 그리고 M은 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채널을 통해서 전달되겠죠. TV를 통해서 전달될 수도 있고, 그리고 뉴스나 신문, 매거진, 인터넷,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자, 리시버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네 가지 SMCR로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받아들이는 수용자가 항상 피드백을 주죠. 이 상호작용까지 SMCR 모델에 포함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크리에이터가 존재합니다. 그게 방송 크리에이터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유튜버가 만들어낸 그런 콘텐츠일 수도 있고, 그 방송 콘텐츠나 유튜브 콘텐츠 또는 뉴스,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유통되는지, 모바일 미디어일 수도 있고요, 인터넷일 수도 있고
신문일 수도 있고 방송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수용자,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죠. 대응을 하죠. 댓글을 남깁니다. 이 모든 것이 SMCR 모델이면 이 간단한 틀에 맞춰서 오늘 헬스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한번 공부해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커뮤니케이션 모델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단순한 기본적인 모델로 헬스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한번 공부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네 가지 틀로 나눠봤고요. 하나씩 다시 설명을 드리면 S가 있습니다. S는 뭘까요? 건강정보 생산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M은 그 내용이겠죠. 건강 관련 정보의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양적, 질적 평가가 중요하다는 걸 말할 필요가 없겠고요. 그리고 채널이 있습니다. 건강 관련 정보가 유통되고 전파되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리시버, 건강 관련 정보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이해를 하고 소통을 하는 주체가 있으면 이 네 가지에 따라서 제가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답변하시면서 헬스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는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목차 설명드리면 네 가지인데요. SMCR이지만 사실 거꾸로 가려고 합니다. 리시버가 제일 중요하죠. 수용자 입장에서 여러분과 같은 정보를 소비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먼저 제가 시작을 해보고 그리고 채널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건강정보가 유통되는 과정이고 그러한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100년 전, 50년 전, 그리고 5년 전, 1년 전과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세 번째는 그 콘텐츠입니다. 건강정보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해 보고 마지막으로 주로 이 건강정보를 만들어내는 미디어, 공중파일 수도 있고요, 신문일 수도 있죠. 이런 미디어가 가진 좋은 기능, 순기능과 조금은 부정적인 기능, 역기능으로 마무리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건강과 관련된 소통과 인식, 매일매일 저희가 많은 건강정보를 받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생산하기도 하죠. 친구에게 전달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런 이야기들이, 소통들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인 질문 하나 던져드릴게요. 카톡이 있습니다. 카톡 매일매일 받으시죠. 하루에 몇 개 정도 받으시는지 생각해보면 무수한 카톡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카톡 중에서 건강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세 가지 카톡이 있는데 제가 한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세 가지 메시지가 수진이한테서 왔습니다. 내용이 어떤가요? 상황은 다른가요? 첫 번째 상황은 수진이가 얼마 전에 경수랑 헤어졌어. 이 가슴 아픈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경수가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실연의 아픔으로 다시는 남자를 못 만날 것 같다는 카톡이 친구에게 왔어요. 아주 자주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에게 실연을 당하거나 또는 반대로 여자에게 실연을 당했을 때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친구로부터 받으면 어떻게 답변할까? 톡톡 해줘야 되겠죠. 그 톡톡을 지나서 또 무엇을 하는지. 그러면 첫 번째와 다르게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상황은 성적 이야기로 시작을 하네요. 나 성적 확인했는데 좋지 않아. 그런데 하면서 집안 얘기를 합니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이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했고 이런 것들로 내가 굉장히 힘들었어. 지금 피곤하고 잠도 잘 못 자고 먹는 것도 조금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이 친구는 하네요. 첫 번째랑은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피곤하고 입맛도 없고 잠도 잘 못 자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 읽어보시면 배낭여행 가려는데 깜빡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끝나니까 여행 계획들 많이 세우실 텐데 이걸 깜빡했는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요즘에 전반적으로 힘드네요. 중요한 걸 자꾸 깜빡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네요. 그리고 인생이 불안하고 삶의 가치가 없고 살고 싶지 않다는 이런 메시지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다르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친구였다면, 아니면 아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것들이 헬스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이고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냐가 그 친구가 그 다음번에 할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보셨나요? 메시지 하나가, 문자 하나가 어떤 영향을 줄까?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특히 세 번째, 굉장히 지금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징후가 잠도 못 자고 삶의 가치가 없고 거의 죽고 싶다라는 말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한 연구를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상세한 그 연구는 영문 학술지에 발표된 거라서 여러분들이 참고 문헌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한국인이 가진 인식과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짚어보려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비교 문화적인 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에 있는 학자들과 연구팀과 저희 이화여재 연구팀이 함께 진행한 연구이고 학술지 발표가 이미 된 결과인데요. 자살 위기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호주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할까? 차이점이 있을까? 왜 그럴까? 어떻게 다른 차이점이 발견될까? 이 논문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드린 세 가지 문자를 우리가 차별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지와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한국 사회의 문제점, 여기 그래프를 제가 네 개를 넣어놨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심각합니다. 자살률 1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서 아시죠? OECD 국가 중에서 불행하게도 저희가 자살률 1이라는 이 불명예를 오랫동안 가져왔고요. 이와 함께 우울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특히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우울증상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런 정신질환 증상,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 상담을 받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아주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현저히 낮다는 거.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아픈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왜 우리는 상대적으로 덜 도움을 받고 덜 치료를 받을까? 이런 문제들을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저희가 연구하는 것이 헬스 커뮤니케이션이고요. 마지막 그래프 보면 행복지수입니다. 삶에 대한 만족도,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낮죠.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룬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속도로 이루어진 경제의 발전 속에서 우리에게 좀 어두운 이면이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선진화된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상대적인 소외감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다가와서 자살률 같은 경우는 슬픈 얘기지만 거의 40분 만에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약 40분마다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물론 정신질환자나 위기자, 자살 위기자에 대한 치료와 상담이 급선무겠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사회과학적인 차원에서 연구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정신질환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는 여기서도 우리가 해결책을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결과를 보세요. 실험을 이렇게 했습니다.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실험에서 두 가지의 카톡 메시지인데요. 한 집단은 왼쪽을 받고 한 집단은 오른쪽 카톡 메시지를 받는 겁니다. 물론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분들은 한국말로 받았겠죠. 이제 영문 학술지에 나온 걸 제가 캡처를 해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한국인은 한국말로 호주인은 호주인으로 받았고 그 내용은 왼쪽 걸 보시면 제가 일반적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써 놓았습니다. 서브클리니컬 디스트레스라고 해서 똑같이 브레이크업, 실연에 대한 상황입니다. 이 실연이라는 게 흔치는 않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특히 2030 젊은 층들에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이 실연으로 인해서 왼쪽 같은 상황은 내가 지난달에 실연당했어. 여기선 지금 테일러라고 써 있죠. 테일러가 딴 사람이 있대 이러면서 나 정말 힘들어 라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상태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누구를 믿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슬픈 결론입니다. 한번 실연을 당하면 그런 느낌이 들겠죠. 이제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거니까. 이런 스트레스 상황인데 오른쪽은 어떤가요? 오른쪽은 같은 브레이크업, 실연인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냥 마음이 아픈 거를 떠나서 I feel so numb 그러죠. 이제 뭔가 무감각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고 내가 누군가 살고 싶지가 않고 모든 것이 힘들고
굉장히 중요한 신체적인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잘 먹지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하는 거죠. 아픈 상황이죠. 이런 자살 위기 상황을 호주 사람과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다르게 인지하고 반응할까? 이 연구를 저희가 했고 결과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국인으로서 답변을 해보시면 제가 보여드린 결과 비교하시면 흥미로울 겁니다. 복잡한 그래프는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프를 보시면 호주와 한국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호주가 지금 파란 선이죠. 파란색이고 한국은 오렌지 선으로 나타나 있는데 X축은 상황입니다. 왼쪽은 일반적 스트레스 상황이고요. 오른쪽은 무슨 상황이죠? 자살 위기 상황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고 Y축은 걱정입니다. 어느 정도 걱정을 하느냐. 당연히 어떨까요? 자살 위기 상황에 대한 걱정이 더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X축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Y축이 걱정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걱정이 높아져야 되는데 호주인의 경우에는 그 패턴이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스트레스는 굉장히 낮은 점수였는데 이것이 급증하는, 높아지는 선이 나타나서 자살 위기 상황에서는 훨씬 더 많이 걱정을 하죠.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어떤가요? 한국인들이 걱정하는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거의 평행이죠. 거의 평행이라는 것이 이런 일반적 스트레스에 대한 걱정과 자살 위기 상황에서 친구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걱정하는 정도가 비슷하다. 이게 문제점이라고 저희는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그래프에서 나타나고요. 이거는 수치화해서 저희가 걱정을 측정을 한 거고 또 물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어려운 영어는 아니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물었어요. 이 실험에서 왼쪽 메시지 일반적 스트레스와 그리고 자살 위기 상황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냐, 이해를 하냐를 봤는데 이게 워드 클라우드라는 방법론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처음 보시진 않으실 거예요. 글자가 클수록 그 참가자들의 답변이 많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했을 때 글자가 크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 경우는 어떤가요? 두 가지 상황 모두 breakup, 실현이라는 단어가 가장 크게 나오죠. 모두 다 그걸 가장 중요하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다른 단어들은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호주는 어떻습니까? 이 왼쪽의 일반적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breakup이 크지만 오른쪽 자살 위기 상황으로 됐으면 depression,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커집니다. 많은 호주인들이 그렇게 답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도 수치적으로 이전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많이 할 뿐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글로 표현해봐라 라고 했을 때도 아, 이 친구 우울증이다. 이 친구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호주인들은 했다는 거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breakup 똑같이 그 상황에 초점을 둔 이해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게 이 두 나라의 차이점. 특히 우리 한국인이 정신질환 우울증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가를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보시면 저희가 다음 질문으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걱정을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은 다음에 어떤 조언, 충고를 해주겠느냐. 친구한테 당연히 저희가 카톡으로 답변을 하면서 뭐뭐하자, 뭐뭐하다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조언을 하겠냐고 물었을 때 또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한국 사람은 일반적 스트레스와 자살 위기 상황 모두 여러분 보시면 물론 치열어, 기운내 뭐 이런 말 굉장히 크죠.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큰 단어가 다른 사람 찾아, find someone new, 이 말이 공통적으로 그 친구만 남자 아니야, 그 친구만 여자 아니야, 다른 사람 찾아라는 말이 나오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이것도 굉장히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Time will solve라는 단어가 크게 나오죠. Find someone new 앞에 나오는 걸 보시면 두 가지 상황을 차별적으로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구나. 더 큰 문제점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 쳐놓은 게 Let's drink예요. 술 먹자. 한국 문화에서 당연히 이 술이라는 게 빠질 수는 없죠.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친구가 힘들 때 당연히 우리가 같이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톡톡 해주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런 카톡 메시지로 저희가 술 먹자라는 이런 단서라고 할까요? 이런 단서를
던졌을 때 이 친구가 한밤중에 이런 메시지를 받고 힘들고 어려운 생각에 저희가 실증 데이터를 보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알코올과 관련돼서 그런 비극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자살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술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먹다가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 혼자 그 단서로 인해서 술 한 잔을 하다 두 잔을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절대 이렇게 단순하게 던지는 말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던지고 있다는 게 저희가 리터러시라고 하는데요. 리터러시가 낮다. 우리 한국의 정신건강 리터러시의 문제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호주는 어떻습니까? 한번 보세요. 호주는 보면 Let's talk, 얘기하자. 얘기하자.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이야기하자. 내가 널 위해서 여기 있다. 라는 얘기죠. I'm here for you. 그리고 Let's talk. 그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에서 자살 위기 상황에서 커지는 글자가 도움이 필요하다. Need help. 그리고 suicidal이라는 말도 나오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랑 같이 도움을 받자. 이런 말들이 커집니다.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줄을 저희가 친구한테 보내더라도 그 말이 그 친구에게 특히 건강한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아픈 사람, 힘든 사람에게 보내는 이런 작은 메시지 하나가 가져올 수 있는 파급 효과를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개선점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호주 사람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이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술을 먹자라는 이야기까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고 싶은 한국 사회 낮은 정신건강 리터러시의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자살률 1위, 40분마다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이런 현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않고 받기를 꺼려하는지 그리고 이런 자살 위기잖아. 정신질환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인이 건강한 사람들이 친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아니면 친지에게 가족에게 맞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를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심리 부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신체 부검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신체를 부검하는 건데 신체 부검이 아니라 우리가 심리 부검이라고 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기 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를 보면 자살자의 90% 이상이 시도 전에 위기 신호를 그 카톡처럼 보냈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점 굉장히 사실 가슴 아픈 일이죠. 70%는 사망 후에 그 위기 신호를 이해를 했고 14%는 신호가 있었는지도 인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게 낮은 정신건강 리터러시라는 거죠. 이게 잠을 못 자고 밥을 먹지 못하고 죽고 싶다라는 말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그냥 술 먹고 뭐 잊어버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지 못했다는 거. 자살 예방에서 중요한 거는 의사 역할도 중요하고 국가 역할도 중요하고 사회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 커뮤니케이션 학자로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모두가 게이트키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치료가 필요하다, 편안하게 친구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카톡 실험에서 보여지듯이 우리의 낮은 정신건강 리터러시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저를 포함한 국내외 연구자들이 하는 것이 자살 위기를 보았을 때 또는 이렇게 문자로 입은 문자로 우리가 봤을 때도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했을 때 정신건강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한 줄의 카톡이 그 아픈 사람의 힘들어하는 사람의 그 다음으로 할 생각 행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헬스 커뮤니케이션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죠. 이런 세 개의 카톡을 받았을
지나쳤을 때 무심코 지나칠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게 건강에 관련된, 물론 신체적으로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고 뭐 팔이 부러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정신이 아프고 힘들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세하게 읽고 싶은 분들은 제가 참고문을 적어놨기 때문에 제 2017년 연구인데요. 일반적인 스트레스 상황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 자살 위기 상황 구분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이해하고 대응해야 된다는 점,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헬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좀 더,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정보의 유통 문제입니다. 100년 전에는 건강정보가 어떻게 유통됐을까요? 약사에게, 의사에게, 50년 전에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10년 전, 5년 전, 아니 작년과 올해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다음과 같은 건강정보가 궁금하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정보를 탐색하시겠습니까? 코로나 신종변이 증상이 무엇일까? 또는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여러분 아마 염려하고 계시는 건강 문제인 것 같은데, 원숭이 두창의 감염 경로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울증은 어떻게 치료하지? 폐암의 예후는 어떨까? 이런 것들이 궁금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건강정보 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기 위해서 제가 던진 질문인데요. 아마도 제가 보여드린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설문 결과처럼 검색하실 겁니다. 모바일로 검색하시겠죠. 원숭이 두창 어떻게 감염되는데, 코로나 신종 변이 증상은 무엇이지? 설문조사에도 보여지듯이 우리는 의사나 아니면 국가기관 이런 곳에 가서 전문기관에서 정보를 얻기보다는 가장 먼저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합니다. 다음 이런 곳에서 정보를 얻거나 유튜브에서도 얼마나 많은 건강정보를 얻고 있는지,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 갱년기 증상 찾아보게 되고요. 여러분과 똑같이 뭐 우울증 예후, 뭐 폐암 예후 이런 것들 다 찾아보게 됩니다. 인터넷 포탈, 유튜브, SNS를 통한 건강정보 탐색이 일상화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상화되었죠. 우리 모두가 온라인에서 검색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설문조사 결과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병원에 우리가 가기 전에 병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찾는다고 합니다. 내과 가기 전에, 외과 가기 전에 60% 정도가 한다고 하니까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도 저같이 찾아보고 가실 것 같고요. 또 46%는 평소에도 몸에서 생겨나는 증상에 대해서 수시로 검색합니다. 이 가려움증은 뭘까? 이 어지러움증은 뭘까? 우리 검색하죠. 46%. 그리고 의사를 만났을 때도 의사가 하는 말을 이게 맞나? 사실인지 확인하는 사람 27%. 그리고 의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듣지 않는 사람도 25%에 달한다는 이런 결과들을 보면,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게 굉장히 일상화됐고, 그러면 제 질문은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할까라면서 나타나는 게 헬스 리터러시의 문제입니다. 정보를 쉽게 얻으니까 좋죠. 편합니다. 수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수월하게 쉽게 정보를 얻지 않는다는,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정보를 쉽게 얻어서 도움을 받고 또 정보를 유통하기도 하지만, 정보를 찾는데 힘든 사람들, 그 이전에 힘들었던 사람들은 이 바뀐 세상에서 더 힘들어졌겠죠. 그게 헬스 리터러시의 문제입니다. 개인들이 자신의 건강관리와 관련해서 적절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건강정보와 서비스를 얻고 접근하며 그리고 이해하는 능력을 저희가 포괄적으로 헬스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이 리터러시가 낮은 사람들은 같은 정보를 찾을 때도 많은 시간을 써야 되고 찾으면서도 심리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e-헬스의 시대라고도 말을 하죠. WHO 그 정의를 한번 보시면, 모든 것이 온라인에, 모든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것들이 온라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보건의료 서비스, 건강감시, 건강문헌, 건강교육, 지식 연구를 포함한 이런 건강 관련 분야 지원 정보통신기술의 비용 대비 효율적인 안전한 사용, 이게 WHO가 규정하는 e-헬스라는 정의인데,
이 헬스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리터러시와 합해서 이 헬스 리터러시 문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헬스 리터러시 정의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온라인상에서 건강 정보를 추구하고 탐색하며 이해하고 평가하는 능력, 그리고 건강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기 위해서 얻어진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찾고, 그렇죠? 이해하고 거기에 대응하고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이 모든 것이 이 헬스 리터러시인데, 이전에 이런 것들을 잘했던 분들은, 그런 집단들은 지금 이 헬스 시대에 더 잘하고, 이전에 이런 것들이 힘들었던 분은 이런 세상에서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취약계층의 건강이 어느 때보다도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노인과 어린이 건강,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문제, 이게 우리가 말하는 건강 격차, 건강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건강정보가 유통되는 방식 때문에 어린이와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은 건강 격차가 심화되고 악화되는 상황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건강정보를 볼 때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노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어린이를 예로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어린이 연구도 많이 했는데 광고 같은 경우에도 저기 보이는 게 맥도날드 광고입니다. 비디오 게임이라고 돼 있죠. 이게 애드볼 게임이라는 광고인데 광고입니다. 무료 게임인 거죠. 게임의 형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어디죠? 맥도날드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무료 게임을 10분, 15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무료 게임이죠. 당연히 이 무료 게임을 하는 동안 맥도날드의 로고가 제품이 나오겠죠. 거기에 노출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당연히 맥도날드의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가 먹고 싶어 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건강에 좋지 않은, 많이 섭취하면 좋지 않은 음식들이기 때문에 이게 광고라는 걸 알고 이 게임을 해야 되는데, 어른과 달리 그리고 실질적인 연구들에 의하면 어른들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임에 몰두돼서 이게 광고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인지적인 능력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광고와 정보를 구분하는 능력이 당연히 떨어지죠. 그래서 어린이 전문 채널을 보면 광고가 나올 때 안내문이 나갑니다. 광고가 나옵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광고는 이렇게 게임의 형태로 또는 뉴스의 형태로 전달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광고구나라고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어린이의 건강에는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짚어보고 가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즉 어린이가 광고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협조적 이해와 설득적 이해로 나눠서 측정을 합니다. 제가 참고문을 올려놨기 때문에 제 연구인데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협조적 이해라는 건 광고가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차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이고요.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이건 합니다. 두 번째가 설득적 이해입니다. 광고라는 것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맥도날드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맥도날드를 구매하라는 판매 의도가 있다는, 설득 의도가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알아차려야 되는데 성인과 달리 이 설득적 이해가 아이들이 상당히 낮습니다. 문제는 이 그래프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저소득층 어린이의 경우에는 훨씬 더 낮다는 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 자체가 광고를 보면서 정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보라고 생각하면 뉴스와 광고의 차이가 별로 없는 거죠. 하지만 광고는 광고주가 있고 판매 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차리고 해야지 공정한 설득이 일어나는데 이걸 알아차리지 못한 아이들한테 무료 게임을 주면서 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 맥도날드가 먹고 싶어진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것이 광고인지 몰랐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정한 설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테이블에서 보다시피 이런 설득적 이해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는 매우 제한적이고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 경우에는 굉장히 낮다는 거죠. 특히 밑에 보시면 무응답도 보세요. 이게 뭐 이런 기사형 광고를 보여주고 저희가 한 곳에서 실험을 했거든요. 기사형 광고도 여러분들이 네이버 포탈이나 다음 포탈을 들어가시면 뉴스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광고입니다. 어른들도 혼동을 하죠. 어른들도 아 이게 뉴스인가 광고인가 싶은데 아이들에게는 당연히 광고로 인지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기사용 광고들의 내용이 건강, 의료 서비스,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성형 또는 정형 아니면 식품 이런 광고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광고로 느끼지 않고 뉴스라고 볼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공정한 설득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런 기사용 광고를 아이들한테 저희가 초등학생들한테 보여주 이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 설득적 이해가 굉장히 낮았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무응답이 저소득층에서 많았다는 거 이게 뭐지? 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게 이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낮았다는 건 우리가 꼭 짚어보고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 격차,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정책, 프로그램, 중재 방안이 꼭 필요하다는데 모두들 동의하실 겁니다. 네, 세 번째로 그러면 건강정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보의 내용을 보면서 양적, 질적으로 평가하면서 비판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 번째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 자살이라는 게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게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동사양을 막론하고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쓰럽고 연민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연민에 더해서 또 어떤 생각들 하십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능력하다. 댓글들을 제가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런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중년 아저씨가 가족들을 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이 아 무능력 저 무책임한 가장이라는 말들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가족을 두고 먼저 갈 수가 있나? 어떻게 부모를 두고 먼저를 가지? 불효자야, 이기적이야, 비도덕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살이나 이 극단적 선택이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팠을까,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를 한 번만 더 생각을 한다면 부도덕해, 불효자야, 무책임이란 말이 쉽게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거든요. 어디서 우리가 이런 인식, 태도를 가지게 될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런 뉴스 콘텐츠 또는 드라마 그리고 다큐멘터리 이런 데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제 연구를 소개시켜드리면 우리가 자살 또는 극단적 선택이 일어났을 때 이제 신문 기사가 나옵니다. 그 신문 기사를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일반인이었을 때 또는 유명인이었을 때 나눠서 저희가 댓글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무능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일반인의 경우 그게 굉장히 유의미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입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에 비해서 일반인이 다시 한번 중년 남성의 예를 들면 가족을 버리고 세상을 등진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이 쓰는 댓글이 무능하다, 이기적이다, 불효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다른 미디어 컨텐츠에서도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됩니다. 이걸 저희가 미디어를 통해 재현되는 자살과 정신질환의 문제라고 정신질환 묘사라고 할 수 있는데 한 집단을 미디어가 어떻게 프레임하고 묘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집단을 바라보는 시각, 인식이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이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들은 위험하다, 예측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프레임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국내 그리고 국외 연구들에서 많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국내에서도 이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구별짓기라고 하죠. 우리와 그들 선을 거서 아픈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정신질환자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그들을 보는 그리고 위험성을 과장되게 묘사해서 정신장애인 감금 및 배제를 정당화하는 이런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스터디가 하나 있습니다. 2015년
2005년인가요? 제가 연구했던 관심 있으시면 상세 자료는 찾아보시고요. 다큐멘터리 당연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정신질환 치료를 도모하고 잘 이야기하려고 하는 다큐멘터리인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 그 안에 나온 담론이 문제가 됩니다. 거기서 자살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은 이 위기를 극복한 사람, 활기차고 자신감 있고 힘 있는 사람,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고요. 이와 반대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현 상태를 부정하고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고 노력하지 않고 자책만 하는 유약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 위기자를 아픈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보다는 비정상적 일탈자로 묘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미디어 콘텐츠가 전달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개인의 책임으로 집중된다는 거죠. 이 정신질환이나 우울, 자살의 문제는 사회적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회적 책임은 간과하게 되고 개인적 책임이 강조되는 프레임 속에서 정신질환 문제에 대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관점도 적게 나오고 정신질환자를 우리와 다른 그들이라는 이분화된 프레임으로 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든 사람이라는 시각보다는 의지가 약하고 유약하고 삶의 목표나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서 보기 때문에 이게 개인의 책임으로 프레임이 되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무능력, 부도덕, 그리고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불효자 이런 프레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미디어에서 정신질환자, 자살 위기자를 묘사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들이 다큐멘터리 자살 담론에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이 되다 보면 적절한 도움과 치료를 당연히 저해하겠죠. 아픈 사람들도 자신이 아프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움츠려들고 더 뒤로 나가고 시의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러니까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온라인 자살 예방도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살 예방을 위해서 온라인에 자살 예방 정보를 올려놓는데 그럼 그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순기능적인 내용도 많습니다. 약 40%가량 보면 이겨내야 되고 치료를 받아서 건강해지겠다 이런 내용도 나오지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이런 역기능적인 차원입니다. 자기를 더 비판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아, 이걸 이겨내지 못하는 나는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야.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면서 이론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내재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걸 위기자들이 느끼게 되면 자기 낙인으로 인터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내재화를 시키면서 더 움츠러드는 거죠. 아, 그 자살 다큐멘터리에서 지적되듯이 이겨내지 못하는 나는 약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보게 되면 이걸 드러내기를 꺼려하게 되고 나의 문제야 라고 보게 되고 도움받기를 주저하게 되는 이런 좋지 않은 연결고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것처럼 온라인 자살 예방의 문제점들도 이런 댓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사회적인 낙인이 자기 낙인으로 내재화된다. 그러면 분석되지 못한 사람들의 일상 대화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힘들어하고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떨까요?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거 오히려 묻어두고 숨기거나 그리고 자신을 비판하는 그래서 시의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 문화적으로 연구를 저는 많이 해왔는데요. 눈치라는 것 한국 문화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눈치 많이 보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정의를 조작화를 해보면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의 의도 또는 내심을 파악하는 것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굉장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정신 질환이 있고 우울증 증상이 있고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러니까 문화적인 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집단주의 문화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고맥락 사회라고 해서 어떤 표현되는 것보다 암묵적이고 암시적인 표현과 함축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정신질환 때문에 병원을 다니고, 항우울제를 먹고 있고, 상담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 자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 문화도, 우리가 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접근성을 낮추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범주화 이론에서 설명하는 건데,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분화된, 내 집단과 외 집단이라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동창, 그쵸? 우리나라로 가지만 그 속에서 어떻습니까?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고향이 어디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소속돼 있고, 이 소속감으로 우리는 우리를 규정합니다. 내 집단과 외 집단. 나와 유사한 부류에 속한 사람은 내 집단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외 집단으로 선을 긋는 이 문화. 거기서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 우리성이라는 걸로 정의되기도 하는데요. 이 한국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개인들이 자신의 고유성을 전체 집단에 맞춰서 변화시키고 순응하려는 경향. 다른 나라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문화에 굉장히 강하게 표출되는 특성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나는 정신질환자, 그쵸? 우울증 환자로서 따로 규정된다는 그 두려움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커질 수 있다. 외집단을 배척하는 현상. 이것 때문에 정신질환자를 외집단으로 보고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 차별 행동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는 우리가 눈치를 보고, 우리가, 내 집단, 외 집단,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끼리 잘하자, 우리끼리 서로 도와주고, 이런 장점도 있지만,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신질환자를 외 집단으로 나누고 보면서 생기는 부정적인 효과들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 통제라는 겁니다. 이게 특히 청소년 그리고 노인 자살에서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우리가 힘든 일을 겪으면 힘들다고 말해야 되지 않나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겨내야 된다. 이겨내지 못하면 나는 의지가 박약한 자인가? 이겨내야지. 힘들면 너는 너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해오다 보니까 이 집단주의 문화 특유의 자아 비판, 실패를 기반으로 하는 성찰의 문화, 힘들어야지 아플 수 있어, 고생은 사소한다. 제가 이제 외국 학생들도 가르쳐 보면 고생은 사소한다. 이거 굉장히 외국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왜 고생을 사소하지? 우리 문화는 고생을 사소하다 이런 말들을 할 정도로 실패를 기반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아파야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힘든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할때 도움받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정신질환에 대한 시의적이고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 자기 통제를 지적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왔고,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살펴보시면 이런 문화적인 변인들이 우리가 힘들고 아픔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또 그런 상황에 있는 친구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요인이 되지 않는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살 낙인이라고 합니다. 자살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은 반사회적이고 무능하다. 약간 찬미 요소도 나타납니다. 이거는 동서양을 불문하고 나타나는데, 한국 사회에서 유독 강하게 나타나는 낙인이 뭐냐면 부도덕하다, 이기적이다, 무능력하다,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게 우리 사회 문화적인 요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저는 커뮤니케이션 학자로서 어떤 중재 방안이 필요한지, 어떤 공익 광고가 필요한지, 이런 문화적인 요인들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호주에서, 영국에서 진행되는 자살 예방 캠페인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적인 낙인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고 맞추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커뮤니케이션이 다른 나라와 달라야 되는, 중재 방안이 달라야 되는 이유들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광고를, 짧은 광고를 하나 보실까요? 제가 중년 남성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중년 남성들이 코로나19 때 특히 힘들어합니다. 가장으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느는 중압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주저하고 움츠러들 때 당연히 시의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 공익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문화적인 접근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은 아빠라는 이름 때문에 아프면 안 되는 사람. 가장이라는 책임 때문에 쓰러져도 안 되는 사람. 남편으로서의 약속 때문에 지쳐도 안 되는 사람. 자식된 도리 때문에 울 수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당신 다음이 삶을 무겁게 하진 않았나요? All I need. 취하겠다. 말 못하는 중년 다음 대신 당신을 살리는 도움을 말하세요. 삶의 이야기가 시작되면 고통의 끝이 보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네, 공익 광고 잘 보셨죠? 그 중년 남성이 느끼는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가장으로서 느끼는 중압감, 그것들을 어떻게 녹여내서 저희가 자살 예방 메시지를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면 이런 문화적인 요인에 대한 이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공감하실 겁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건강 정보를 내보내는 미디어가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살에 관한 뉴스 보도를 우리가 보죠. 이런 뉴스 보도들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생각해 보셨나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뉴스를 볼 때 이걸 읽고 나서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베르테르 효과, 하나는 파파게노 효과라고 해서 하나는 모방 자살이고 하나는 자살 예방을 하는 효과인데요. 조금 됐죠. 개그우먼 박지선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신문 보도를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박지선의 유서 이야기도 나오고 피부암 얘기도 나오고 많은 보도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유명인 자살이 일어나면 자살 보도 건수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포털사이트에서 자살 검색하는 검색량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개그우먼 박지선 자살 보도 시점이고 그 앞에는 다른 유명인의 자살 보도 시점과 관련돼서 얼마나 검색이 많아지는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유명인 자살 사건을 일반인과 비교하면 모방 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이 14.3배나 크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데요. 모방 자살이죠. 유명인이 자살했을 때 유명인과 자신을 심리적으로 동일시하면서 그 유명인도 이렇게 죽었는데 나는 어떤가 하면서 모방 자살이 급증하는 그게 일반인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커서 거의 14배 이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유명 연예인이 자살하게 되면 이런 베르테르 효과는 많은 연구에서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들 옆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배우들이 죽고 나서 검색량만 많아질 것이 아니라 베르테르 효과라고 부르는 모방 자살도 동시에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이걸 어떻게 보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박지선 자살 경우 캡처 화면을 드렸듯이 피부암 이야기, 유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살보도 권고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말을 대신 쓰고 자살 방법 도구, 장소라든가 동기 이런 것들은 보도하지 않도록 저희가 되어 있고 유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뉴스들이 이런 것들을 넣어서 보도가 되고 있고 베르테르 효과가 이와 관련돼서 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셸리와 구하라 자살보도 기사에 대한 내용 분석 연구입니다. 이런 자살보도 권고 기준 제대로 지켜지는가를 보기 위해서 연구들을 해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넣지 말아야 할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어디서 죽었는지, 그렇죠? 자살 장소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넣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 있고요.
네, 이 자살보도의 문제점은 넣지 말아야 할 정보가 들어간 것도 문제지만 들어가야 할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자살 예방 정보죠.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살 예방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 자살 관련 기사 주제 분석 결과를 보면 자살 사건에 대한 기사가 압도적인 빈도를 차지하고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이듯이 의료 전문가가 작성한 자살 예방 기사보다는 일반 기자가 작성한 스트레이트형 기사 빈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자살 장소와 자살 방법에 대한 제시 비율이 상당히 높이 나타나서 있어야 할 정보, 자살 지식이나 자살 예방 센터에 관한 정보가 없는 경우, 미흡한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베르테르 효과를 설명드렸는데요. 언론의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언론의 그런 보도가 나감으로써 모방자살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순기능입니다. 언론이 순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파파게노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모차르트의 마술필이라는 그 오페라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순간에 그 요정들이 건네준 그 좋은 이야기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그 주인공의 이름을 넣어 파파게노 효과라고 부릅니다. 언론이 해당 이슈에 대한 보도를 자제하고 자살 예방 정보를 넣음으로써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라는 EBS의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캡처해서 넣었으니까 이 파파게노 효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상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의 긍정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이 파파게노 효과의 실증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지하철에 관련된 연구도 꼭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오스트리아 비엔나 지하철 자살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때 이제 미디어에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예방 정보를 넣고 언론 보도 지침을 만들어서 언론사에 배포를 하고 대대적으로 변화를 주었을 때 자살률이 급감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파파게노 효과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또 참고하라고 제가 많은 연구 결과들 넣었습니다. 파파게노 효과를 확인하는 많은 실증 연구들이 있고 이런 연구들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언론이 모방자살만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정보와 함께 예방정보를 넣었을 때 파파게노 효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는 효과를 보여주는 좋은 연구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네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봤죠. 수용자 입장에서, 그리고 유통되는 입장에서, 그리고 내용, 그리고 미디어 자체의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아마 헬스 커뮤니케이션 왜 중요한지 여러분이 공감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다시 짚어보면 이런 건강 정보를 받아들이는 주체로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고 바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카톡 연구를 아마 기억하시면 도움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도움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도움을 시의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신호들, 자살 위기 상황에 대한 신호들을 우리가 빨리 알아차리기, 그게 자살 리터러시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자살 예방을 위해서 게이트키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라는 점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 이 건강정보 유통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쉽게 건강정보를 얻지만, 그래서 편해지고 편리해졌지만 꼭 기억해야 될 거는 그렇지 않은 취약계층이 있다. 이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하는 취약계층이 있다라는 걸 보면서 이 헬스 리터러시의 문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정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눈치, 그리고 우리, 자기통제 이런 것들 우리가 쉽게 우리 문화에서 나타난 특성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위기자에 대한 도움 추구나 도움을 주는 상황에 대한 또는 사회적 낙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전략을 만들 때도 목표 공중에 대한 문화적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자살 예방 광고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남자다움, 아들다움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규범적인 차원인데 이로 인해서 이 목표 그 집단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해소시켜주고자 하는 접근들 이렇게 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보를 내보낸 주체인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회적인 책임성이죠. 특히 역기능도 있지만 저는 중요한 건 역기능뿐만 아니라 순기능인 것 같습니다. 순기능을 확대해서 우리가 미디어의 적절한 보도, 좋은 내용,
올바른 보도 양태를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다시 말하지만 정신질환 치료를 도모하고 우울증 치료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살 예방 같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 모두를 함께 잘 하면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건강 격차라는 문제도 제가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모두 함께 건강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 더 중요해지는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헬스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한지, 어떤 영역으로 나누어지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 좀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